자, 강철. 근데 너무 물철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강철이 돼야 되는데. 너왜 이렇게 뒤에 앉았어? 힘들게, 너 앞으로 좋았지. 자, 뭐, 우리 연구실에서 최근 여러 가지 재미난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관련돼서. 내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좀 콘크리트,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하니까, 교량이건 원자력 발전이건 정말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에 제일 관심사가 균열, 균열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이거 항상 관심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 진단 나간다던가 안전 점검 나갈 때는 균열 강도는 항상 체크를 하지, 그래. 그리고 이제 설계 하중을 얘가 견딜 수 있냐 없냐 요거 세 가지거든. 그거 다 이걸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어떻게 할까 제일 관심사거든. 그 전에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재고 있어? 코어를 채취한다 그랬지, 그지? 또는 슈미트 햄머로 재고, 또는 비파괴 시험으로 NDT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음파 측정기를 갖다 대가지고 콘크리트 면에 대가지고 초음파의 전달 속도를 가지고 매질의 강도를 측정하거든. 사물 인터넷은 그러면 안 되거든. 사물 인터넷은 여기서 쟤를 보고서 얘 강도가 얼마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같이 고민할 사람, 같이 고민할 사람. 아, 재밌지 않냐? 얘딱 이게 누르면은 딱 강도가 딱 나와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될것 같아. 될것 같거든.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구 자꾸 참여하는 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하면서, 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물 인터넷을 이렇게 했다. 그 이력서에 써보라고. 어디든지 취직할 테니까. 자신 있게. 아마 미국에서도 스카우트 해가겠다. 그 정도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관심을 가져간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창조와 상상에 여러분들이 건설 구조물에 뭘 지금 해야 되나. 그런 걸좀 생각하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강도 설계법 전에도 조금 들어갔는데, 여러분 교재로 보면은 강도 설계법이 333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333휨 강도를 조금 보고서 들어가자. 자, USD 하면 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 야, 저기요. 저기 출석부. 김재건. 야, 허용요법은 영어로 뭐라 그랬지? 아, 그건 뭐야? 똑바로 얘기해, 임마. 똑바로. Allowable? 허용응력법이니까 Allowable Stress Design이고, 열대 극한 강도니까 Ultimate Strength Design이 됐다면, 야, 재건아, 그럼 스트레스하고 스트렝스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 단위 면적당 힘이고, 그지?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이제 스트렝스는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힘이고, 얘는 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극한 강도 설계고, allowable stress는 허용 응력 설계고, 그 차이가 있는 거잘 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자, 이러한 단면이 있다. 이런 단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D가 되는 거지. 자, 요건 다 똑같지, 그지?
자, 이런 단면이 있어가지고 우리 배영률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배영률도가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법칙?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평면 보존의 법칙이라 했거든요. 자, 베르누이의 평면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힘을 받기 전에 이 평면은 단면은 힘을 받은 후에 이 평면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배영률도는 직선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배영률도는 자, 이와 같이 직선이 된다. 근데 이제 배영률도는 얘가 아무리 힘을 받아도 얘 파괴 상태에 가더라도 배영률도는 이렇게 되거든. 직선을 유지해야 되거든. 항상 하중이 작아서 탄성 상태에서도 직선을 유지하지만은 파괴 상태에 되더라도 배영률도 자체는 직선을 유지를 해야 돼. 왜? 베르누이 정리 때문에. 그 배영률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응력이라는 거는 자 응력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응력은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 후크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배영률도에다 탄성계수를 곱해줬고 그러니까 탄성계수는 상수니까 이거하고 모양은 같게 나오는데 자 모양은 같이 나와야지 이게. 자, 모양은 같이 나오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 허용력일 때는 허용력에서는 사실은 탄성이거든 탄성 범위 내에서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자, 이 부에서 하중이 제거되고 지가 변형이 생기거든요. 변형이 생기는데 하중을 제거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하중이 타면 이렇게 됐다가 하중이 타면 이와 같이 변형이 생겼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성이었었거든. 그러니까 탄성 범위란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중이 작은 상태라는 얘기지. 하중이 작은 하중이라는 게. 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안전율이 너무 커져가지고 재료가 많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료의 파괴 상태를 고려하자. 자, 재료의 파괴 상태. 자, 재료의 파괴 상태를 고려하자. 그러니까 재료의 파괴 상태라는 건 두 가지 재료밖에 없거든. 자, 콘크리트하고 스틸. 자,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철근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콘크리트의 파괴 상태는 응력으로 보게 된 파괴 상태를 뭐라고 할 것이냐? 우리 시험에도 났다시피 콘크리트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깨져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깨져버리고. 뭐 이렇게 깨지는데 그 파괴 상태가 뭐지? 이거로 할 거냐? 이거로 할 거냐? 근데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FCK에서 설계 기준 강도가 되는 거지. 근데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해서 여기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가서 파괴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거다 이거지. 요때 요거는 배영률일 때.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배영률 파괴 상태는 0.003. 이걸 콘크리트의 극한 배영률. 콘크리트의 극한 배영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료가 설계 기준 강도 FCK에 도달했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는 누적되고 배영률이 0.003에 도달하면은 파괴되는 거야. 자, 그럼 철근은 자, 철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을 때 파괴가 되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영습하게 되지. 그 이게 지금 배영률이, 그 이게 배영률이고 얘가 응력인데, 아니 어디를 어느 배영률을 갖다 파괴라고 볼 것이냐. 이미 여기서 철근이 늘어나는 거죠. 항복이니까, 일딩하니까. 자, 스틸이니까 얘는 일딩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영률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 강도, 요 스트레스를 갖다가 FY 해가지고, 자, 철근의 경우에는 철근의 경우에는 항복강도. 자, 철근의 경우에는 항복강도를 파괴 상태를 보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때를 고려해서, 이때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극한강도 설계법이다. 그 얘기거든. 자, 그럼 이때 보니까, 그럼 지금 보다시피, 재료가 거의 파괴 상태거든, 그지? 두 재료가 둘 다 콘크리트 배용률이 0.003이고 철근은 항복했고, 어이 극한 상태까지 갔거든 다들. 그러니까 극한 상태니까 이거는 하중이 작을 때가 아니지. 이 탄성이 아니지. 파괴가 됐는데 탄성이 아니지,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응력이 탄성일 때는 후크의 법칙에서 이렇게 되지만은 하중이 커지면서 지가 처음엔 좀 비대하다가 처음에는 비례 좀 하다가 점차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 이와 같이 탄성이 아니고 소속으로 변하면서 응력과 배영률이 비례하지 않는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파괴 상태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 하중 분포가 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파괴 상태에 되게 되면은 하중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게 파괴 상태거든. 그러니까 재료의 파괴 상태, 극한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콘크리트의 압축력 분포거든, 그지? 콘크리트의 압축력 분포하고 철근의 인자응력 두 개가 평형을 이루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콘크리트의 압축력 분포,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자, 여러분 이제 허용요법에서는 이거는 응력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전체 압축력이 있었고 여기에 전체 인장력 T가 있었고 두 개가 평형이 되고 저항 모멘트, 요거 개념은 똑같거든. 근데 얘는 허용력이고 얘는 파괴응력이고 그 차이만 있는데 극한강도 설계법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허용력법에서는 하중이 작을 때 탄성 범위 내에서 압축력 인장력이고 강도 설계법에서는 하중이 작은 게 아니라 하중이 커져가지고 파괴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이건 삼각형일 때는 얘 합력의 위치 구하기가 쉬웠거든, 그지? 근데 이제 파괴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 삼각형이 아니네. 포물선이 돼버렸거든, 그지? 자, 이 상태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은 요 크기를 알파 2의 FCK라고 했거든. 그리고 자, 요 위치를 갖다가, 이거 전체 압축력 C거든. 자, 전체 압축력인데, 그러니까 전체 압축력은 이 크기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기는 어떻게, 이거 크기는 요거 면적에다가, 이거 면적에다가 요 폭 B를 곱해주면 전체 압축력이지, 그지? 요 면적에다가 이 폭 B를 곱해주면 전체 압축력이다. 허용력법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지? 그건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위치도 중요하지, 그지? 위치.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허용력법에서는 요게 중립축이잖아요. 중립축일 때 요거 중립축의 위치를 X로 표시했었지, 그지?
이게 XJ. 그런데 잘 봐. 강도 설계법에서 중립축의 위치를, C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헷갈리는, 얘하고 얘하고 이게 헷갈려버리는 거지. 자, 강도 설계법에서는 중립축의 위치를 C라, 스몰 C로 논다. 소문자 C로 논다. 그 C라고 놨을 때, 요 합력의 위치를 베타 C라고 하거든. 여러분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왜? 아, 이게 포물선이다 보니까 합력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거 포물선 식만 구하게 되면은, 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 합력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 적분해가지고 면적을 구하면은. 근데 어떻게, 그건 뭐 어려우니까 일단 전차 속력을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합력의 위치는 베타, C는 중립축이 제일 저렇게 놓자, 이렇게 되어있거든. 이렇게 놓다 보니까 합력을 구할 방법이 없거든. 얘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지? 어려우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대충 면적이 같아 보이지, 그지? 야,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고 해서 요걸 갖다가 요 크기를 알파 FCK라고 하자라고 여러분 책에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걸 그냥 직사각형 전체 작용하는 알파로 봤을 때 이렇게 놓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베타는 자동적으로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면적을 구했으니까, 자, 그럼 전체 합축력은, 자, 전체 합축력은 알파 FCK에다가 이거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B만 곱해주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축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전체 인장력 P는 AS에다가 F에 Y가 되는 거지. 자, 강도 설계법이니까 이제 극한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파괴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항복 강도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눔이 평형을 이루는 거거든. 두눔이 이제 평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금 보다시피 빨간색일 때는 베타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2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 모멘트 8이 D-2분의 1C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모멘트 8도 구해진 거고. 이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 책에서 요거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정의를 했거든.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75페이지 보게 되면은, 자, 75페이지 보면은, 1, 2, 3번 식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FCK 설계 기준강, 콘크리트 설계 기준강도의 값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 값이 그렇게 주어진다. 근데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책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그냥 식을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노트에다가. 자,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강도 설계법이 여러분 책 87페이지를 보면은, 기본 가정해가지고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 자, USD 기본 가정해가지고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병역률은 뭐
책에 있는 그대로 쓰라고 열어보니 다 써주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도 얘기했다. 배영률은 하중이 커져도 파괴 상태에 가더라도 얘는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중립조도 거리에 비례한다. 이건 지금 얘기했다시피 기본 가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법률이야. 이건 무조건 지켜지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안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배영률이 파괴 상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배영률인데 파괴 상태가 배영률이 뭐 이렇게 된다? 그런 응용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상에 항상 이렇다라고 가정하고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중립적 거리에 비례한다. 두 번째. 중년단의 콩코이트 극한 배영률, 그걸 아까 여기지. 요게 이제 극한 배영률 때 얘거든. 이거. 요걸 입실론 C라고 하거든. 그래서 콩코이트 극한 배영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입실론 C는 0.003이다. 워낙 중요한 숫자다. 철근의 응력은 뭐 자세 배응률이 있겠지. 철근의 응력은 철근의 배응률 곱하기 보나마나 탄성계수겠지. 뭐 곱해주면 나오겠지, 그지? 철근의 배응률에다 철근의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 2.0 곱하기 10의 5승. 내가 파스칼 맞나? 10의 4승인가?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응력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다시피 응력이란 말이 항상 나오거든. 응력 구하는 걸 그래서 배운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콘크리트 인장경도 무시한다. 자, 콘크리트. 자, 뭐, 여러분 그대로 써놓으라고, 그거는. 자, 콘크리트 인장 강도 무시한다. 자, 아까 지금 요거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개념은 지금 설명을 잘 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지? 이거, 근데 가정상에서 요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가 없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를 가정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자. 이쪽을 갖다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러거든. 영어로는 이제 5end 또는 엣지. 요걸 갖다 연단, 우리말로는 연단이라고 하거든. 압축 연단이라고 불러요. 이쪽을 압축 연단, 인장 연단 그렇게 부르거든. 자, 압축 연단으로부터 중립축까지 거리를 뭐라 그랬지 아까? 요걸 C라 그랬어, 그지? 요건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고. 자, 콘크리트 압축력 분포가 아까보다 너무나 복잡하다. 복잡하면 구할 수, 여러분이 못 구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력 분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콘크리트 압축력 분포는 흐물선부터 삼각형부터 사다리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콘크리트 압축력 분포는 무력되고, 요렇게 보자라고 가, 직사각형 형태로 보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지. 이렇게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자. 자, 요 크기가, 요 크기는 0.85 FCK. 그 설계 기준 강도의 85%라고 보자. 저게
콘크리트의 극한 강도로 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안전율이 숨어 있는 거지. 자, 저 85%만 봐서 0.8 FCK로만 보고. 자,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응력 직사각형. 콘크리트 압축 응력의 직사각형 분포의 깊이를 A로 보자. 자, A는 콘크리트 압축 응력 분포는 사실 여러 가지인데, 직사각형으로 봤을 때 그 깊이를 A라고 보고, 요 A를 베타 C라고 하자. C는 중립축 깊이고, A는 베타 C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은,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압축력을 구할 수가 있네. 자, 전체 압축력, C는. 이건 이제 전체 압축력이지. 전체 압축력을. 자, 이거 크기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이 깊이에다가, 그 다음에 뭐야? 이 폭 곱해주면 되지, 그지? 0.85 FCK에다가 A에다가 B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걸 듣는데 어떤 사람은 100%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듣거든.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집중하는 친구가 있고 대충 듣는 친구, 이게 보이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시험 보면 점수로 나타나거든. 근데 왜 똑같이 듣고서 누구는 A 플러스 맞고 누구는 C를 맞느냐 이거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설계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왕 배우는 거 배워놓고, 아, 이거를 사물 인터넷으로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더 좋지. 자, C가 저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인장력, 전체 인장력 T는 AS의 FY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합력의 위치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합력의 위치는 요게 A니까, 요거는 뭐야? 요게 A니까, 요거는 2분의 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멘트 8은, 뭐야? 모멘트 8은, 8장, 얼마? 모멘트 8. 뭐야? 마이너스 A 오버 2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쉽잖아. 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똑같거든. 외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고, 아, 얘가 내력으로 저항을 해줘야 돼. 내력 모멘트가 생기니까. 원리는 똑같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이게 다한 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응력 사각형이 지멋대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그지? 이러니까 아까 같이 결론은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형태도 되는데, 요와 같이 하자. 그게, 휘트니의, 직사각형 응력 분포지. 휘트니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압축 응력 분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베타가 문제거든. 이제 베타가 요 베타가 뭔가 봐. 베타가 응력사각형의 깊이거든. 깊이인데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 C를 중립축 위치니까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베타는 0.85 FCK가
28보다 작을 때 근데 그럼 FCK가 28보다 커질 때는 베타는 0.85에서 0.007씩 감소를 시키거든. 자, FCK가 28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FCK가 28을 초과하게 되면은 1MPa당 0.007씩 감소시켜라라고 실험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지. 자, 그게 이제 여러분 책에 6번식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FCK가 자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기사 시험에 잘 나는 문제들 이런 베타 값이라든가 0.003 FCK가 56보다 클 때 56MPa 크게 되면은 베타는 0.65로 한다. 자, 그래서 뭐 콘크리트 강도 설계법에 있어서의 기본 가정 지금 이거였거든. 요거만 다 알면 사실은 이제 강도 설계법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 허용력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됐고. 자, 강도 설계법의 이제 기본 개념. 요식 하나거든. 어이, 잘 보자. 자, 요식 하나거든. 강도설계 기본 개념은 요식 하나로 표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U는 얼티밋이야. 얼티밋이고 강도설계법의 극한 모멘트. 얘는 얼티밋 모멘트 또는 계수 모멘트 라고 불러. 요거는 자,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여러분들 있죠.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 거지? 요거는 이제 단면이 저항하는 모멘트 거. 그러니까 하중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모멘트가 단면이 저항할 수 있는 모멘트보다 항상 작으면 되는 거지. 작으면은.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극한 모멘트라는 거는 실제 작용하고 있는 하중이 미래에 LLFD 한계상태 설계법에서 봤다시피 하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어떤 구조물이 50년, 100년 가는데 그 하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더 키워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하중계수는 항상 1보다 큰 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하중을 키우는, 그러니까 사중, 사용 하중에다가 하중계수를 곱한 걸 극한하중이라 부르거든. 또는 계수하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 극한하중 또는 계수하중 해가지고 그루이나 모멘트를 극한모멘트, 계수모멘트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하중계수는 U는 보통 U라고 놓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 어제 뉴스 보니까 저녁 오후부터 다 놀러가는 차량으로 고속도로는 다 막혔다 그러던데,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떼어놓고 놀러갔나? 다 버림받은 거야?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했다시피 D는 데드로드, 얘는 데드로드, 데드로드, 얘는 라이브. 자, 그래서 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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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1.2, 활화중에는 1.6을 곱해주는 거지. 인정. 타중이 뭐야? 데드로드가 뭐야? 모르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돼. 우리 중국 친구라 잘 듣거라. 예. 한국말 좀 해서 그런 거지. 다 아는 건데 한국말을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야. 말 그대로 하중이 죽어있다? 움직이지 않는 하중.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으면 나는 사중으로 이 역에 작용하는 거고, 내가 움직이면 나는 활화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하중, 되더라도 움직이는 하중, 활화중. 그러니까 움직이는 하중은 이제 차량 하중, 태풍, 폭설, 이런 게 다 라이브로드에 들어가는 거지. 자, 움직이는 하중은 무적되고 라이브로드고, 죽은 하중은 움직이지 않는 하중은 데드로드다. 그러니까 자중은 다 데드로드가 되는 거지. 자중은 다 데드로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났던 대로, 자, 이런 이게, 자, WD가 있었고 여기에 자 PL 해가지고 뭐 여기에 막 2톤이 있었고, 여기에 3톤이 있었다고 치자고, 요게 4m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강도 설계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극한 모멘트를 구해야 돼요. 즉, 허용력법에서는 그냥 사용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구했고, 강도 설계법의 기본 개념은 극한 모멘트를 구해가지고, 단면이 저항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만 작으면 된다는 게 기본 개념이거든. 자, 이러니까 극한모멘트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는 L이 L자 붙었다는 얘기는 라이브라는 얘기거든. 집중하중이니까 얘는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그 움직이는 놈이니까 얘는 무적되고, 얘는 크기를 곱하기 1.6을 하는 거야, 무적되고. 얘는 데드로드니까, 자중이니까, 죽은 하중이니까 얘는 곱하기 무적되고 1.2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하중이 이제 3.2톤이 된 거고, 얘는 3.6 톤퍼미터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MU는 자 8분의 W 이거네, 그지? 3.6 곱하기 4의 제곱.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4분의 PL이니까 3.2 L 4. 그지? 그니까 이게 극한 모멘트가 되는 거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자, 모멘트를 구해서 좌우지간 1.2, 1.6을 곱해줘도 되고. 자, 하중을 이렇게 키우는 거야. 왜? 50년, 100년 후에 하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고려하는 게 극한하중이고, 극으로 인한 모멘트 구하는 게 극한모멘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하중 개수가 여러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표 90페이지, 표 44. 자, 그걸 다 노트에 적으라고 지금. 자, 표 44. 표 44를 그대로 다 적어 놓고, 일단 다 적어 놓고, 자, 이제 노트 정리 설마 잘 하겠지, 그지? 특히 이제 다음 주는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 잘 적겠지, 뭐, 그지? 자, 표 44를 보면은, 그 보면서 하자고, 책 보면서. 자, 첫 번째 식 A식을 보자고. 자, 요거는 이제 F가 뭐야? F는 액체하중. 액체하중이 뭐야? 물 속에 있는 구조물이지.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니까 F는 수압이 되는 거지. 수압 같은 거. 또는, 그, 바다에서는 파도에 의한 파압이 있지. 웨이브 포스가 있거든. 그럼 이런 게 다 유체하중이 되는 거지. 그지? 또는 어떤 탱크에다 기름을 담궈 놨다. 그럼 기름으로 인한 유압이 되는 거지. 자, 그와 같은 유체하중들. 유체하중은 F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F에 1.4가 됐네. 근데 A식에서 잘 체크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때는 4하중에 1.4를 곱해줬어요. 그지? 1.4고 유체하중도 1.4지. 그지? 그런데 아까 요거는 잘 봐. 요거는 활하중하고 같이 있을 때는 활하중과 같이 있을 때는 1.2고 요식과 같이 활하중이 없고 사중만 있다든가 유차중만 있을 때는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중 1.2다가 아니다. 그 얘기거든. 자, B식을 보게 되면, 자, B식에서 1.2 DFT가 나왔네. D는 사중, 그지? 되더라도 F는 후루드에서 유체하중, T는 thermal temperature 해서 온도하중, DFT가 들어갔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또 F가 또 1.2가 됐어, 그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따라서 하중 조합에 따라서 하중 개수가 변한다. 그걸 신경 쓰고 있어야 돼. 근데 플러스에서 1.6 L이 들어왔지. 라이브로드 활화중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HV, HH가 나왔지. 그러니까 H는 이게 호라이전트리거든. 원래는 이제 그 토압이거든. 토압인데 H라고 표현했다. H는 토압이다, 수평력인데. 그 토압이다 수평력이잖아. 그 토압이 수평력이기 때문에 다 H로 표현을 했다. 자, 그럼 C식을 보게 되면 또 거기 S가 나오네. S는 스노우에서 적설하중, 눈하중, 그지? 이게 눈도 여러분들이 아 맞을 때 애인하고 같이 맞을 때는 낭만이 있고 나 잡아봐라 하지만은
이게 1m 쌓이게 되면 경주 리조트 붕괴처럼 지붕에 1m 쌓였다. 이거 심각해지는 거야. 그럼 적사라중이 가는 거지. 그럼 적사라중도 같이 S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그와 같은 식으로 지금 식이 A, B, C, D, E, F까지가 있고, 거기 보면은 W는 윈드로드고, E는 어스퀘이크에서 지진 하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하중은 이게 지금 다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량이 있다면은, 교량이면 여기에 있는 거 다 해당되거든. 자, 바람도 불지, 지진도 오지, 온도도 있지, 사하중에 있지, 활하중에 있지, 그리고 기초에는 그 수압이 작용하지, 여기 있는 거 다 작용되거든. 그럼 교량 해석할 때, 여기 있는 하중 개수들을 A부터 H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 다 고려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하중 조합이라고 부르거든. 조합.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자, 만약 교량이 성수대교처럼 자, 연속보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만약 여기에 최대 모멘트가 이거의 최대 모멘트가 당연히 얘 최대 모멘트 여기에 최대 하중이 걸려야지, 그지? 그런데 이게 이렇지가 않고 얘가 최대 모멘트가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렇게 눌러줄 때 최대 모멘트가 걸릴 수가 있거든. 그 경관에다가 하중을 태워보고 말고 태워보고 말고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이 구조물에 대해서 하중 조합을 수십 가지를 해야 되거든. 수십 가지를 다 구조해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모멘트, 전단력, 반력 다 구해보고 하거든. 근데 그거 걱정할 게 없는 게 뭐야? 컴퓨터가 하거든. 그러니까 구조 해석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부니까 손으로 푸는 걸 배우지만은 내가 말한 대로 2학기 때는 컴퓨터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아무리 복잡해도 모멘트 구하는 거라든가 처짐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쉽게 하는 거 가르쳐 알아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어디가? 그래서 하중 조합이 이와 같이 해서 설계를 할 때는 수십 가지를 똑같은 구조물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최대 모멘트를 구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요거 하나 해가지고 모멘트 최대 모멘트가 아니고 하중 조합이 수직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아침에 10도거든. 아침에 10도인데 자 오후에 한참 더 더울 때 36도까지 올라갔다. 한여름에 36도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얘가 팽창하거든, 그지? 팽창을 이렇게 할 것이고, 또는, 36도가, 여기는 36도지, 교량 밑에는 시원하거든, 얘는 25도 밖에 안 되거든. 이렇게 되면 얘는 온도차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휘잖아, 그지?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 왜? 실제 환경이 구조물의 변형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지? 자, 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들이 하중계수들이 표 4사에서 주어졌거든. 표 4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이건 써놓고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노테이션 D가 데드로드고 F는 후로드고 W는 윈드고 근데 토합이 어스프라이저인데 E로 안 쓴 거는 어스킥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어스킥이 E를 지진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잠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고 안전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쭉 해서 여러분 책에 91페이지까지 잘 정리가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노트 정리 해놔야지. 자, 그까지 했으면 이제 이거를 했거든, 그지? 이거에 대해서 한 거야. 자, 단면의 저항 모멘트는,
반면에 저항 모멘트를 보자고. 자, 저항 모멘트 할 때는 우리가, 자, 이게 있고, 자, 요게 있고, 압축력 분포가 요렇게 됐고, 그지? 압축력 분포가 요렇게 됐고, 인장력이 요렇게 됐고, 얘가 요렇게 됐고, 그지? 요게, 이만 하고 A 오버 2가 됐고. 그니까, 단면의 저항 모멘트는 CZ 또는 TZ이거든,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더 작아? 얘가 항상 작거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하고, 항상 얘가 작거든. 그래서, T는, AS에 아까 얘기한 대로, FS가 아니라, Y가 되는 거지. 극한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 B-A 오버 2가 되는 거지. 그니까, 요게 저항 모멘트거든. 어이, 그런데, 저항 모멘트가 FY를 써줬다. 이거 최대치를 써줬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 개념이 좀 여유를 줘야 되는데, 허용역부에서는 60%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항 모멘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율이 하나도 없네, 지금. 철근이 이때 항복한다, 항복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안전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아니, 너무하지, 지금 이게. 그 힘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강도 감소계수. 자, 실제로는 단면이 이만큼 저항하는데 안전 개념이 없거든. 최대치까지 좀 봐서 저항 모멘트 잡아줬잖아요. 일단 안전을 좀 생각하자. 그래서 강도 감소계수 이는 항상 일보다 작은 계수들이지. 일보다 작은 계수를 곱해주게 돼 있거든. 자, 요거는 항상. 자, 힘에 대해서 P는 0.85. 전단에 대해서 P는 0.75. 자, 축방향력 P는 0.7, 0.65. 자, 요것도 이제 자세한 걸 여러분 책에 표 4, 5에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표 4, 5를 그대로 적어 놓으면 돼. 자, 표 4, 5에서. 야, 3학년 이어서 수업이 있냐? 이다? 없었지? 집에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교양 있는 사람 있고? 너는 있어 없어? 네. 자, 표 4, 5는 지금 얘기한 대로 강도 감소 계수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보면은 허용역법에서는 안전 개념이 응력을 구해가지고, 자, 응력을 구해가지고, 얘가 허용력보다 작으면 되는데, 허용력이 극한강도를 갖다가 안전계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지? 이게, 그래서 0.4, 뭐 이렇게 나오고, 0.5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거에 40% 뺏기 안 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너무 과도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극강도 설계법에서는 하중을 키워줬고, 사중은 20%, 하라중은 60% 키워줬고, 그지? 하중을 키워놓고, 단면이 최대 받을 수 있는데, 힘에 대해서는 85%, 전단에 대해서는 75%, 축방향력, 기둥이란 얘기지. 기둥에 대해서는 0.7, 0.65, 기둥의 종류에 따라서 저렇게 정해놓은 거는 표 4, 5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사실 이제 여기까지 배웠으면은, 여러분들 다 배운 거거든. 1학기 종강해도 돼. 다 배웠거든. 근데 나머지는 허용요법 다 똑같거든.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얘는.
자, 혹시 질문? 질문. 아, 질문 좀 해? 나 분명히 질문 기회 줬어. 허용적 부부에서는 아이씨. 야야야 잠깐 조용히 하고. 야, 허용적 부부에서는 지금 안전이 어디 숨어 있냐고 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허용력을 구해, 응력을 구해서 허용력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허용력은 극한강도 나누기 안전유력거든. 그래서 FCK 나누기 2.5로 해서 0.4FCK가 됐었고, FY는 2.0으로 나눠서 0.5FY가 됐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허용요법에서는 여기 속에 안전유리하게 숨어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만큼 받는 거를 40%만 받는다고 보니까 이거 너무하다는 얘기지. 근데 강도설계법에서는 안전한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하면서도 계산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 실제적으로. 그리고 시공하면서도 콘크리트 물을 탈 수도 있고, 철근이 녹이 쓸었을 수도 있고, 뭔가 지금 불안하거든. 그래서 그런 안전 개념을 하중에서 하중 괴수에다 집어넣고, 또 단면이 받을 수 있는데, 그대로 다 봤으니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강도를 감소시켜주자 해서 요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안전이 양쪽에 차이점이 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거든.